별들이 소곤대는 홍콩의 밤거리와 모히또 한 잔이 생각나는 에메랄드빛 몰디브 바다, 365일 잠들지 않은 뉴욕 타임스퀘어와 바람이 불어오는 아름다운 섬 제주도까지, 잠시 멈춰있던 여행 세포가 움직이는 시간, 우리 여행 갈래?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어디로든 떠나고 싶어지는 코너, 우리 여행 갈래? 자, 더운 여름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훈훈한 금요일 두 형제를 소개합니다. 달달한 아이스크림처럼 부드럽고 스윗한 센스 있는 형 다니엘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굿텐타. 시원시원한 입담에 반하고 싱그러운 미소에 두 번 반하는 동생 천재 이승국,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승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따라 왜 이렇게 네. 미소가 좋아요? 네? 아니 싱그러운 미소라고 하시니까 거기에 이제 걸맞게 나도 모르게 의식하게 되네. 자꾸 웃게 되네. 오누니 씨가 네, 두 분 점점 형제처럼 닮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도 훈훈한 두 분 보니까 불금 제대로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두 분은 금요일이 어울려요. 예, 금요일의 느낌이 딱 있어요. 오. 오. 뭔가 딱 힘겹게 일하고 놀기 전에 딱 그 느낌인가 보다. 그러니까. 이제 논다. 근데 놀고 나서 또 노는 건 사실 엄청난 재앙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쉬고 났는데 또 쉬는 거는 네. 할 일이 없는 건 엄청난 맞아요. 그런 거잖아요. 근데 맞아요. 두 분은 월화수목 열심히 일하시고 이제 금요일부터 즐길 준비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 되게 좋은 느낌이다. 너무 어울리네요. 근데 안 좋은 네. 느낌일 수도 있어요. 왜요? 왜? 금요일 제일 지쳐 있잖아요. 제일 지쳐 있으니까 그치, 또 근데 나왔네. 금요일 오후부터 이제 희망의 빛이 보이는 거지. 주말 네. 희망의 빛. 그게 같이 있는 거죠. 다크서클도 적당히 보이는데 놀 땐 또 잘 놀겠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멋지지. 3711님이 여행이란 걸 가본 지 20년 가까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 우리 여행 갈래 코너 덕분에 위로 많이 받고 간접 경험합니다. 고마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사실 우리가 뭐 늘 여행 하지만 못 가보고 안 가보신 분 엄청 많거든요. 맞아요. 아예 안 가보신 분도 은근히 많을 거고 예, 예. 가보신 분들도 약간 살다 보면 한번 타이밍 어긋나면 그때부터 계속 못 가게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네. 여행이. 맞아요. 그런 게 아니실까 네. 싶어요. 저도 뭐 제대로 된 여행 가본 적이 너무 오래됐는데 3년 전? 꽤 됐네요. 그렇죠. 국내 여행도 뭐 하셨어요? 아니 국내 여행은 이제 뭐 당일치기나 뭐 이틀치기로 예.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며칠 정도 그치. 어디 막 구경도 하고 맞아요. 쉬기도 하는 여행은 맞아요. 은근히 가기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매번 이제 뭐 유럽형 휴가 뭐 미국형 휴가 뭐 국내 휴가 이러면 이제 유럽형이면 보통 이제 한 3주 이상. 예. 그렇죠. 아, 말씀하신 거. 뭐 한 달 살기. 맞아요. 근데 이제 요즘은 그래도 한 달 살기 이런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국내에서만 맞아요. 해도 막 제주도 한 달 살기 예, 이런 거 꽤 있고. 맞아요. 강원도 한 달 살기 막 이런 거. 너무 로망이죠. 맞아요. 네. 자, 6918님이 저는요. 이 코너 들을 때 거실에 여행 가방 열어놓고 들어요. 이렇게 여행 가방 열고 들으면 기분이가 좋아져요. 맞아요. 이거 좋다. 그래. 들으면서 나중에 다시 한번 가방을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우리 얘기 들으면서 아 여행 그치. 간다면 나는 이런 것도 넣을 것 같아 괜히 넣어보기도 하고 맞아요. 사실 그 순간이 제일 설레는 순간이잖아요. 그치. 독일에서 맞아. 어떤 말이냐면은 네. Vor Freude ist die schönste Freude. 그러니까 가기 전 그 기쁨은 제일 큰 기쁨이라고 맞아. 말이 있어요. 맞아. 제일 설레잖아요 그때. 맞아. 뭐 짜고 뭐 계획 짜고 넌 뭐 가져와라 뭐 맞아요 이 맛이야. 이건 국내 여행 할 때도 기분 너무 좋거든. 그럼요. 거기 가서 그거 먹을까? 그거 갈까? 그치. 얘기 자체로 신나죠. 여러분 가방 꺼내세요. 여러분 이제부터 이거 들을 때 우리 가방 꺼내고 들읍시다. 너무 좋다. 그래서 이 여행 가방 잘 사시는 분들은 뭐 며칠 전에 막 후다닥 사는 게 아니라 뭐 보름 전에 한 2주 전부터 거실에 이제 열어놓고 생각나는 거 하나씩 하나씩 넣고 그건 놀라운데요. 저 이사 갈 때도 그 정도 안 사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박이다. 저도 티켓은 반년 전에 사도 짐은 하루 전날 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싸는 재미가 있대요. 네. 자 그럼 우리 여행 갈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건데 네? 자 오늘의 주제 싱그러운 미소의 승국 씨가 알려주세요. 네. 오늘의 주제 워킹 홀리데이 어학 연수
한 달 살기 등 장기간의 여행. 이게 이번 주 주제입니다. 우리 잠깐 말했지만 뭐 제주도 한 달 살기 이런 게 사실 되게 키워드가 된 지 좀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전에는 참 생각도 못했는데 네. 이제 뭔가 좀 제대로 이제 쉬고 좀 힐링 받고 이러고 오고 싶다지. 맞아요. 그것도 뭐 GMP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겠지만 예전에는 가서 뭐 진짜 자 봤지 사진 찍어 빨리 자자 자, 다음으로 인도 막 이러고 했었어요. 후다닥 후다닥 여름 휴가 3일밖에 안 주니까 그러니까 맞아. 막 후다닥 후다닥 네. 막 증거는 또 남겨야 돼 뭐 막 이러면서 네. 또 먹으라는 건 또 먹어봐야 돼 막 이러니까 아 좋아요 자 네 맞아. 근데 네. 이게 한 달 살기뿐만이 아니라 이 주제도 좀 정해드려야 될 것 같은 게 한 달 살기가 될 수도 있고 어학연수나 아니면 뭐 6개월 이렇게 1년 뭐 세계 여행 하시는 분들도 여러 개 우리가 포괄하고 있으니까 네. 내가 장기간 여행에 어떤 에피소드가 있다 그쵸. 해봤다 아니면 주변에 이런 게 알고 있다 보내주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사연은 네. 문자 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를 통해 보내주셔도 되고요. 무료인 고릴라 어플이나 최화정의 파워타임 홈페이지를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장기간 여행, 뭐 네? 어학연수, 뭐 한 달 살기, 뭐 어떻게 보면 두 분에게 딱 맞는 주제가 아닐까 싶어요. 다니엘은 해외에 장기간 머물러 있는 거고. 14년 동안 여행 중이죠. 그럼 오히려 독일 가서 한 달 살기가 이제 힐링이 될까? 맞아요. 예, 예.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한국도 지금 14년이지만 옛날에 수능 끝나고 1년 동안 군대 대신에 스페인에 있었으니까 예, 예, 예. 그거는 사실 저의 첫 장기 여행이었죠. 1년 동안 마드리드 생활했던 예. 게 아 그거는 사실 뭐 일 때문에 가긴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워킹 홀리데이 같은 개념이었고 그래서 마드리드에서 저의 첫 장기 여행했었죠. 좋겠다, 좋겠다. 그때는 또 첫 해외 맞아요. 예 그거니까 더 특별하고 맞아요. 그리고 사실 그 어렸을 때는 모든 게 스펀지처럼 다 받아들여지고 그렇죠 그렇죠 맞아 맞아요. 네. 그게 이제 정말 20대 때랑 40대 때랑 또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때 뭐 모든 게 반짝반짝 너무 재밌었겠는데. 그럼요. 그리고 사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스마트폰이 없었으니까 저는 그때 1년 동안 있으면서 진짜 어머니랑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통화하고 남은 시간 거의 혼자 아니면 친구들하고 같이 보냈으니까 더 약간 그 모험의 느낌이 맞아요. 진짜 강했던 것 같아요. 이게 딱 그 사이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폰지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젊은 시간대이기도 하고 어릴 때는 여행을 가도 언제나 보호자 동반이었는데 예. 내가 의지적으로 시간을 다 쓸 수 있는 곳에 간 거기 때문에 이 매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가는 게. 우리 승국 씨는 그래도 여행다운 여행 네. 간 게 언제예요? 저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여행다운 여행이라고 뽑는 게 벌써 한 10년 됐어요. 와. 한 10년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친구가 인도네시아에서 잠깐 일을 하다가 귀국하기 전에 이제 마무리하면서 시간이 좀 나갔고 한국에 있는 친구 멤버 초청을 했었어요. 동창들한테 야 오기 전에 우리 인도네시아 막 이렇게 하고 여행 좀 하지 않겠냐 해서 그때 잠깐 혹해서 갔던 여행을 한 열흘 11일 정도 한 돌고 왔는데 그때가 제 머릿속에는 그냥 여행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예. 마지막 여행이었어요. 그때 재밌었는데 진짜. 와 맞아요. 자, 그 여행을 다니는 게 삶의 질이 그렇게 높아진다고 하는데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여행 갈래 첫 번째 사연 우리 다니엘이 소개해 주세요. 짠짠짠짠 네. 전하의 님 사연입니다. 2008년 핀란드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할 때 환율이 너무 오른 탓에 돈이 모자라 엄청 아껴가며 생활했었어요. 밥도 거의 집에서 해먹고 점심은 학교 구내식당에서 먹었는데 그때 학교 식당이 뷔페식이라 저녁까지 안 먹으려고 일부러 엄청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어렵게 생활하면서 우연히 한국인 언니 한 명을 알게 되는데 그 언니는 핀란드인 남자와 결혼해 현지에서 공부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언니 눈에는 미국에서 홀로 힘들게 공부하는 제 모습이 안타깝고 또 같은 한국인으로서 정이 느껴졌는지 어느 날 갑자기 언니가 저와 제 친구를 스웨덴 여행에 보내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언니 본인도 어릴 때 외국에서 힘들게 공부했는데 20대 때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여행하며 얻는 배움이 더 클 거라며 여행비를 주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서 거절했는데 계속 괜찮다고 가라고 하셔가지고 언니 덕분에 저와 제 친구는 인생 처음 유람선을 타고 스웨덴 여행에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 갔던 스웨덴 스톡홀름은 아직까지 제 인생 가장 따스한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수연 언니 잘 지내고 계시죠? 보고 싶어요. 그때 정말 감사했었어요. 와 이런 거 이런 일이 있나? 야. 대부분 이제 같이 갈 때 뭐 그래 승구가 다니엘 같이 가자. 네. 그쵸. 내가 다 경비할게. 네. 어, 니는 몸만 와. 네. 뭐라든지 뭐. 그런데 이거는 그냥 무슨 독지가처럼 그러니까, 보내주셨네. 갔다 와. 이거는 진짜 야, 대단한 이거는 에피소드인데요. 귀인이네 귀인. 진짜 귀인이시네. 심지어 그래서? 한 분이 아니라 친구까지 그러니까. 같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야. 저기 뭐야 북유럽 쪽에 물가가 엄청 비싸잖아요. 그렇군요. 아 그래요? 그래, 그럼요. 예, 이게 진짜 생수 한 병 제가 옛날에 노래 갔을 때 생수 한 병도 막 5천 원, 6천 원씩 해요. 우와,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이야. 아이고, 예, 진짜 수연 언니. 네, 전 하예님 네?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이야, 정, 진짜, 한국인의 정. 진짜 정인가 보다 이런 거는. 와, 그래도 네.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해외 가서 보는 게 더 중요하다 하면서 기꺼이 보내주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본인의 경험도 막 있고 예. 와, 이 가족이라도 선뜻 이렇게 여행비 내줄 수 없는 건데 네. 핀란드의 한인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아마 서로도 애틋하게 느끼는 그렇죠, 그렇죠. 시절이었을 수 있겠다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 외국 같은 데서 이제 네. 미국은 또 달라. 미국 일본은 또 달라. 한국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렇죠. 이런 핀란드 뭐 스위스 스웨덴 뭐 인도네시아도 그때는 없었겠다. 아, 뭐 그때는 그렇게까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한국 사람 만나면 되게 반갑지 않아요? 진짜 반가워요. 뭔가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정말 동향 아니면 같은 지역 출신 이렇게 만나면은 나도 모르게 인간이니까 눈길이 좀 가고 그쵸. 그리고 내가 여기 생활을 조금 해봤다고 하면은 조금 아는 게 있으니까 예, 도와주고 싶고 예, 지름길을 좀 알려주고 싶고 생활 전반에 관해서 이런 게 은근히 있는 것 같아요. 같은 그쵸. 나라 사람 만나면 근데 또 같은 나라 사람이니까 또 슬쩍 사기도 또 치고 그런 것도 사실은 있잖아요. 그래서 많아요. 또 경계하게 될 때도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글쎄요. 전 독일 사람 만나면 그렇게 반갑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있을 거야. 왜 있어? 그런 일단 거? 너무 예. 많아요. 일단 독일 사람 되게 많고 독일 사람끼리는 네. 뭐 해외 나가면 약간 뭉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약간 서로 또 그러니까, 개인적인 성향 예, 개인적인 예. 약간 그런 거 있어가지고 저도 옛날에 알베르토 형한테 그 얘기 들었어요. 이탈리아 사람이랑 한국 사람들은 해외에서 만나면 엄청 많이 뭉쳐 사는데 독일 사람들은 약간 모른 척할까? 오히려 피해. 독일어 들리면 멀리 가. 근데 우리도 그런 거 있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제 한국 사람이 잘 없는 데서는 엄청 반가운데 사람 심리가 미국이나 이런 데서 저쪽은 한국 사람 아닌 것 같아서 막 우리끼리 떠들고 막 이런데 알고 보니까 한국 사람이야. 아, 그럴 때. 우리 얘기를 다 듣고 있었어. 그러면 살짝 경계가 되는 거야. 그것도 있어요. 예,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전 오히려 예. 약간 공간 가는 거 그 뷔페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도 옛날에 대학원 시절에 돈이 예. 없을 때 이제 하숙 생활했거든요. 근데 하숙 집에서 저녁을 6시 주고 아침을 7시부터 준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만약에 이제 돈이 별로 없으니까 놀다가 2시까지만 놀고 자면 아침에 이제 10시 일어나잖아요. 그럼 아침도 사야 되고 저녁도 맞아요. 그러니까 점심 저녁 다 사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밤새고 7시까지 기다려요. 그 7시 아침 먹고 자요. 그러면 오후 4시쯤 일어나요. 그럼 2시간 정도만 버티면 저녁 줘요. 그치. 그럼 이렇게 해서 공짜로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머리 돌렸죠. 맞아요. 이거 저도 너무 공감돼요. 전 또 유학생으로서 지내던 시절이 예. 있으니까 유학생은 예산이 좀 한정돼 있다면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항상 한정된 예산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심할 때는 수중에 돈이 너무 없어갖고 다니엘 형님 하신 것처럼 지금 내가 돈이 있으니까 하루에 두세 끼씩 먹으면서 며칠씩 살 수 있는 건 나에겐 사치다. 오늘 한 끼를 먹고 내일 한 끼를 먹어야 된다면 하루 중 언제 먹는 게 제일 똑똑한 걸까 막 이거 한참 고민하고 이랬거든요. 아마 하예님도 이런 순간이 있었을 그렇죠, 거고 그렇죠. 곡을 봤던 수영 예, 언니가 쟤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거지. 하셨던 그치, 것 같아요. 그치. 예. 아 그때는 또 얼마나 먹을 때인데 또 자 조아영님이 저도 5년 전 이직 준비 겸 꽃을 배우다가 호주 워킹 홀리데이를 가면 돈을 잘 번다더라 라는 말을 듣고 정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퇴사하고 호주에 다녀왔어요. 근데 영어도 잘 못해서 좋은 일터를 얻긴 힘들었고 결국 제가 일할 수 있었던 곳은 호주의 시골 농장이었습니다. 아하. 딸기부터 시작해서 키위, 아보카도, 체리, 자두까지 주로 포장 전문이었는데 이때 안 해본 과일 포장이 없는 수준입니다. 물론 힘들었지만 틈틈이 호주를 즐기고 특유의 여유로움을 즐겼더니 1년이라는 시간 후딱 지나가더라고요.
지금은 한국에 돌아와 다른 일을 하면서 살고 있지만 가끔 그때를 추억하면 저도 웃음이 나요. 마지막으로 다녀온 해외가 호주 브리즈번인데 다음에 또 기회가 생기면 호주 여행 다녀오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여유롭게 호주를 즐길 거예요. 아, 그래요. 이게 또 젊음이니까 이렇게 바로 퇴사하고 떠날 수 있는 거야. 맞아, 맞아. 그리고 참 이 고국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외국에서는 또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 맛이거든요, 사실. 그 맛이거든. 맞아요. 맞아요. 겸민을 넓히는 거죠. 예. 네. 괜히 가면은 약간 그런 거인 것 같아요. 미국에 재작년에 캘리포니아 잠깐 갈 일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저 진짜 안 그러고 살거든요. 거기 갔는데 날씨도 좋겠다. 예. 사람들 막 그때 휴가철이고 막 다 웃고 지나가겠다. 나도 모르게 진짜 영화에서 본 것처럼 지나간 사람들한테 하이, 하이 뭐 하고 맞아요. 와, 한국에서 안 이러는데. 예, 예. 자, 김필 씨 Stay With Me 듣고 올게요. 저기 저 하늘에 숨은 아, 우리 여행 갈래. 1698님이요. 저는 미국을 3개월 동안 여행한 적이 있어요. 일이 안 풀려서 한 달 정도 예상하고 훌쩍 떠난 여행이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너무 좋아서 비자 90일을 꽉 채우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네요. 캘리포니아에서 지내다가 알게 된 사람들이 그래도 뉴욕은 가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바람에 또 바로 비행기를 예약해서 뉴욕도 갔고요. 혼자 뮤지컬도 보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가서 야경도 즐겼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아, 이런 경험은 너무 좋지. 진짜. 와, 근데 일이 안 풀려서 한 달 정도 예상하고 그냥 훌쩍 떠났는데 너무 좋아서 이제 90일을 채운 거. 이거는 뭐 제대로 진짜 투자하신 거네. 거의 3개월 가까이 갔으니까 좋은데. 안 풀려서 갔는데 너무 좋았던 거야. 맞아요. 진정한 의미의 힐링을 하고 오신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시간을 가지신 거잖아요. 근데 이런 용기 없잖아요. 대부분.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근데 미국도 뮤지컬 그쵸. 하긴 많이 보긴 하는데. 그쵸, 그쵸. 만약에 독일로 오시면 함부르크라는 도시에 뮤지컬 진짜 유명해요. 예. 미국 가지 마시고 독일 와서 함부르크에서 뮤지컬도 즐기시길 바랍니다. 갑작스럽게 PR 딱 들어왔어. 독일 PR. 그러니까. 근데 이제 독일 그래도 영어는 조금 이제 감이 잡히는데 독일어는 잘 모르니까 그 뮤지컬이 잘 될까? 그렇죠. 그러네. 뭐 그런 문제 있을 수 있고. 옆에 뭐 자막도 있다 치지만. 네. 예, 예. 맞아요. 하여간에 너무 좋았네. 맞아. 또 미국 가면 뉴욕은 한번 찍고 와야지. 그쵸. 뭐 이러면서 또. 그럼요. 그리고 또 뉴욕 가면 또 뮤지컬 한번 봐야지. 브로드웨이 뭐 한번 찍고. 예, 해야지. 막 이러면서. 괜히 제이지 음악, 시나트라 음악 이런 거 뉴욕 틀어놓고 한번 걷고. 자, 6548님이. 저는 2008년도에 회사를 그만두고 세계여행을 떠난 적이 있어요. 와. 21개월 동안 42개국을 돌아다녔죠. 와. 그 전에는 혼자서 해외여행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물론 처음에는 두렵지만 여행하면서 사기도 당해보고 그걸 혼자 해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경험이 쌓인 것 같아요. 점차 혼자 나를 책임지고 지키면서 용기도 생기고 자유를 느끼는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이야. 와. 이런 분들이 계시구나. 21개월 42개국이면 대단히 돌아다니셨다. 회사 그만두고. 와, 이건 진짜 특별한 경험이잖아요. 근데 또 사기도 당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온전히 다 자신이 해결하고 자신 체험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 막 훌쩍 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나중에 또 어디 가서 정착하셔도 어떤 적응력 이런 게 되게 좋아지시더라고요. 맞아요. 상황에 되게 임기응변이 좋아지시더라고요. 아니 뭐 다니엘은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다 친절하고 그렇겠지만. 그래도 좀 사기나 이런 당했죠. 비슷한... 그래요? 14년이면 맞아. 정말? 네. 저는 너무 착하니까. 좋아요. 고 얘기 우리가 4부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잠시 후 4부에서도 우리 여행 갈래 장기간의 여행을 주제로 얘기해 볼 거예요. 여러분의 재밌는 여행담 많이 보내주세요. 사실 우리가 여행에서 좋은 일만 있진 않아. 맞아요. 나중에 돌아와서 보면 아 그때 그게 참 좋은 경험이었다 이러지만 그때 당시는 뭐 완전히 멘붕 오는 것도 있죠. 자, 여러분 재밌는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자, 잠시 후 4부에서 뵐게요. 두 분 보실 수 있어요? Is it me that you see when you're by yourself? 맞아. 누나 속에 지켜주네. 태양보다 진정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누나 속에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에
최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화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됐고요. 우리 여행 갈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로 두 분 보러 들어오세요. 박동철 씨가 어이구 다니엘도 사기당했어요. 생각도 못했었네요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막 완전 사기라기보다 약간 뒤통수 약간 맞은 느낌이었는데 예. 제 이제 집을 구할 때 공인중개사 쪽으로 가서 이제 집을 구하고 했는데 보통 그 커미션이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예, 예, 그렇죠. 예, 정해져 이제 정해졌는데 저는 그때 공인통 그 중개사 통해서 처음 알아봤으니까. 맞아, 한국에서 있었던 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끝나고 이제 그분이 아 근데 다니엘 씨 저희 이제 한국에서 약간 어떤 풍습이냐면은 이제 보통 집을 잘 알아봐주고 잘 소개해줬다는 약간 그런 뜻으로 감사? 감사의 뜻으로 네. 조금 더 따로 챙긴다. 그래서 이 정도 금액으로 그러니까 보통 따로 챙긴다고 그야말로 복비도 따로 내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더 따로 챙겨드렸죠. 근데 예.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건 없다고 없다. 하더라고요. 예. 그게 복비니까 예. 그게 예. 그게 수수료 커미션에 그게 있는 건데 맞아요 맞아요. 아니 근데 그런 분이 그냥 다니엘을 그냥 외국인이라고 본 거야? 아니면 다니엘인 걸 알고서 그런 거야? 알고서 그랬었죠. 예. 아, 알고서 더 너무한데. 그분도 너무나 급하셨나 보다. 아니 사실 뭐 엄청난 큰 빌딩이나 뭐 좋은 저택 같은 거 했을 때는 뭐 좋은 거 구해줘서 고맙다 하면서 뭐 이렇게 주실 수도 있겠죠. 그냥 선심으로. 커다란 거 막 몇백억짜리 빌딩이라든지 뭐 그쵸. 저택이면 아니 그냥 다니엘이 방 하나 구했을 것 같은데. 그냥 두룸 월세로 한 그러니까. 건데. 네. 더군다나 다니엘한테 사인까지 받은. 진짜. 나면서. 그 30만 원 그거 하겠다고 뒤통수를 사람을 그렇게 치면. 네, 그러니까 그거는 기분이가 좀. 맞아요. 예. 네, 기분이 좀 그랬지만 뭐. 네, 그냥. 다른 건 뭐 없죠? 네네 다른 건 없어요. 그래요. 나머지는 너무 친절하고 너무 좋으니까. 맞아요. 자 1129님이 요즘 천만 영화도 탄생하고 극장가가 붐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영화관 갔는데 이승국 씨만 나오더구먼요. 영화 관람 매너 영상이랑 광고요. 우와. 그러니까 우리 이승국 씨가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영화 관람 매너에 대한 걸 찍으셨어요? 그 흔히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핸드폰은 꺼주시고요. 앞좌석 발로 차지 말고요. 말고. 그럼 에티켓 영상 있잖아요. 예, 예, 예. 요게 약간 좀 재미난 TMI라면 TMI라는 게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제가 나오는 모든 광고 그러니까 그 판촉물 광고를 제외한 모든 극장에 나오는 광고는 2, 3년 전에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2, 3년 전에 에티켓 광고 찍고 뭐 다른 뭐 어디 파크 영상 이런 것도 2, 3년 전에 찍었는데 찍자마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야외 활동하는 광고는 그 광고를 쓸 수가 없고 운영을 못하니까 그래서 광고를 쟁여두시고 에티켓 광고도 찍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새 캠페인 영상을 찍을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제작사들이. 그래서 이게 수혜라고 하면 좀 안 좋은 단어긴 한데 그 덕분에 그냥 그 광고가 계속 재생산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거는 돈을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저도 모델료 받고 찍은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모델료 받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6개월이었다면 지금 이제 몇 년이 된 거니까 다시 상영권에 대한 걸 받으셨을 거 아니야. 그거는 지금은 그런 건 없고 약간 코로나 때문에 못 쓰신 것도 알고 있고 하니까 서로 그냥 그냥 좋은 마음으로 하여튼 꼭 가서 보려고요. 이승국 씨가 엄청 나온대요. 독일에서도 그거 좀 찍었으면 좋겠어요. 승국 씨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독일 왜요? 영화관은 난리예요. 어떻게 뭐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진짜 고등학교까지만 해도 막 시끄럽고 사람들이 막 팝콘 던지고 막 난리도 진짜? 아니었는데 한국에서 정말 에티켓이 좋아요. 진짜 매너를 잘 지키고. 근데 다니엘 그거는 고등학생 때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한참 전이니까 생각보다 너무 한참 원래 전이네요. 원래 우리도 예전에 단체 관람이 있었어요 영화. 있죠. 그때는 뭐 엄청나게 맞아. 막 떠들고 뭐 뭐 먹고 뛰어다니고 그러죠. 맞아. 저 인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인도 영화관은 춤추잖아. 아, 나 그거 너무 보고 싶어. 할리우드. 춤추고. 오히려 그래서 한국 관람객들 사이에서는 그런 것도 있긴 해요. 이런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미국 극장 리액션 영상, 뭐 인도 영상 이런 거 보면서. 우리도 블록버스터 영화 볼 때는 그렇게 좀 소리 지르면서 보고 싶다. 맞아요. 프레드 머큐리 퀸 영화 할 때는 막 같이 춤추고 막 싱얼롱도 있었잖아요.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맞아요. 버전도 있었고. 그러니까 보면은 항상 자기 문화권에 없는 거를 서로 조금씩 바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좀 왁자지껄하게 보는 데는 조용하게 보고 싶고 우리는 왁자지껄 바라고. 그래서 밑에 막 그 씨앗 까먹는 거 뭐 그런 우리나라 팝콘처럼 그것도 엄청 많다는데 해바라기 씨 먹고 버리고 이런 것도 그렇지, 좋을 것 같아. 이혜영 씨가 저는 싱가포르에 한 달 머물렀던 적이 있어요. 딸이 해외 취업을 해서 딸 집에 놀러 갈 겸 갔었거든요.
와, 그때 아침마다 토스트에 발라 먹었던 카야잼 너무 그립네요. 그 맛을 못 잊어서 지금도 싱가포르 카야잼을 직구로 사서 먹고 있습니다. 너무 맛있죠, 카야잼. 네. 또 해외에서 한번 그렇게 새로운 맛에 눈을 뜨면 잊혀지지가 않잖아요. 그치, 사실. 현지 거 직구하지, 직구하지. 맞아. 네. 자, 오늘 주제 워킹홀리데이, 어학연수, 한 달 살기 등 장기간 여행인데요. 계속해서 여러분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재밌는 사연 서둘러서 많이 보내주시고요. 네. 자, 다음 사연 가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연이에요. 저는 2015년에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를 했어요. 그 당시 제주도 게스트하우스에서 스텝으로 일하면서 한 달 살기 하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자유롭게 여행을 하는 거라서 돈도 벌면서 여행도 할 수 있어서 많은 청년들이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스텝을 했었죠. 또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물면 일상에서 만날 수 없는 다양한 지역 사람, 외국인, 여러 업종의 사람을 전부 만날 수 있으니까 여러모로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었죠. 저도 그런 부푼 꿈을 안고 제주도로 내려갔는데 오 마이 갓. 게스트하우스 스텝 일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고된 일이었어요. 파티 준비부터 손님 맞이, 청소, 예약까지. 게스트하우스 매니저 일은 엄청 힘들었고 금요일까지 일하고 주말에 제주도 곳곳을 돌아다니려던 계획 대신 저는 주말에 여느 직장인처럼 집콕하며 누워있었죠. 너무 피곤하니까. 그래도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하면서 정말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연애도 했고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값진 경험도 했습니다. 가끔 일상이 힘들고 사무실이 갑갑할 때마다 제주도에서 한 달 살이 했던 그때 추억을 생각하면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요. 자, 사연 보내주신 이하나님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네. 아, 그래, 이게 이제 로망이지. 그렇죠. 게스트하우스에서 뭐 제주도. 그럼요.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뭐 토요일 일요일은 자유시간이야. 진짜. 그때 뭐 바닷가도 가고 회도 그치? 먹고. 그리고 게스트하우스 일이 뭐 어렵겠어. 사람들 만나서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지. 뭐 이럴 수. 같이 바베큐도 하고 즐거워. 뭐 이랬는데. 만만치 않죠. 그쵸. 이 일은 쉽지 않죠. 어디나.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그야말로 파김치가 돼서 앞마당도 못 나가는 거야. 맞아요. 그렇죠. 또 이게 또 일하면서 느끼셨겠지만 사람 상대하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에너지도 엄청 쓰이는 일이고. 맞아요. 일하면서 정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쵸. 특이하신 분도 뭐 우리도 또 그쪽으로 가면 특이한 사람의 또 일종일 수 있겠지만 하여튼 너무 상상도 못할 손님들이 많아서 가끔 우리 뉴스에 보면서 야 이런 사람이 있나 막 이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렇게 멀쩡히 있다가 이제 손님으로 가면 뭐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엄청 힘들대요. 힘들어요. 진짜. 맞아요. 예. 그리고 지금 보내주신 사연에서도 사람들이랑 파티도 하고 일하는 것도 재밌겠다 생각하셨지만 아마 이 부분에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아 내가 하는 일은 파티를 하는 게 아니라 파티 끝나고 청소하는 거구나. 준비해야 되고. 네. 네. 그렇죠. 돈벌이가 쉽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옛날에 게스트하우스에서 막 일한 적이 없는데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친구들하고 같이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갔는데 느꼈던 거 뭐냐면은 이제 그 단체 짐실 있잖아요. 막 2층 침대 있고 그래서 거기서 한 16명에서 같이 약간 큰 홀처럼 와우. 2층 침대에서 자고 했는데 코 고는 사람은 최소 4명 있어요. 맞아. 다 남자들이 모아 있으니까 진짜 군대 간 느낌이었는데 저도 이제 귀가 좀 밝아서 그런지 잠 아예 못 잤어요. 그래서 이제 코 고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그럼 다음날 즐겁게 놀고 싶은데 밤샌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 그런 힘든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소위 말한 게스트하우스 사람 이제 많으면 뭐 아무리 샤워 잘해도 뭐 냄새도 그럼요. 날 거고 그렇죠. 또 이게 각자의 생활 패턴이 다른데 그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거기 때문에 감수하고 가서 성향이 맞으면 정말 다행이지만 아닌 경우에는 너무 피곤하죠. 그쵸. 고생만 하다 오시는 경우도 꽤 있어요. 어떤 사람은 꼭 뭘 듣고 자야 되는 거야. 아 맞아. 근데 그게 성경 말씀인 것도 있고 또 아니 목탁 소리 들릴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분이 계속 정치 성향에 있는 유튜브 크게 틀어놓고 막 이러고 그러면 그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데 분명히 효린의 민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요 분위기에 영향받아서 만들어진 것도 있고 이 프로그램을 보고 로망을 가지신 분 많을 텐데. 다 그런 거를 생각했는데 우와. 현실을 보신 분이 많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래도 저는 여전히 그 로망이 있기는 해요. 아직 저는 게스트하우스를 사용해본 경험은 없어갖고
나랑 성향이 맞는지 아닌지 한 번 정도 도전해 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궁금해요. 저도 진짜 딱 제주도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한 달 살게 하면서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물고 사실 여행은 물론 막 그 약간 화려한 호텔 막 이런 있는 게 또 좋은데 사실 추억 만들려면은 그쵸. 좀 약간 맞아. 허무해야 돼요. 이런 게스트하우스가 이제 아침에 각자 이제 자기가 막 그 밥통에서 밥 꺼내 먹고 뭐 옆에서 또 빵도 굽고 막 이렇게 다 좀 셀프로 하는 게 많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 네, 가격도 좀 저렴하고 그러면서 이제 생전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나라 사람이랑 또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맞아, 맞아. 그런 거가 되게 재미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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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네. 오사육구님이 저 제주 여행 가서 개합 파티 때 지금의 남편 만났어요. 이런 거야. 아하, 6살 연하의 남자를 만나 급 사랑에 빠졌고 35세 결혼했답니다. 그 후 이모들이 결혼 못한 사촌 동생들한테 그렇게 여행을 가라고 해요. 야. 그래 여행 가서 게스트하우스 좀 가봐. 진짜.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현실이란 얘기도 하긴 했지만 실제 이런 아름다운 에피소드 만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래서 끊을 수 없는 것 같아. 로망이 있지. 맞아요. 그리고 이제 밤을 같이 지새우잖아요. 그쵸. 뭐 이제 여행지에서. 그럼 그 진실된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렇죠. 예. 그렇죠. 또 흑돼지도 같이 구워 먹고. 그래서 이렇게 파티를 계속 좀 한다면서 분위기도 좋고. 예. 나름 또 나중엔 그게 다 뭐 이제 어떤 분의 표현이 자기 눈을 찌르는 거겠지만 너무 사람이 성실하고 좋아 보이는 거야. 뭐 가져다 달라면 그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 그쵸. 그녀가 그렇게 요리도 잘하고 잘 웃어. 뭐 거기서 이제 사랑에 빠져가지고 낭만이 있죠. 그러다가 재밌겠다. 이제 또 밤바다 한번 걸으면 아하. 아 게스트하우스가 이런 면에서 모든 게 준비돼 있네 진짜. 그러니까 네. 그러면 진짜 아, 너무 위험할 것 같아. 너무 그냥 급사랑에 빠질 것 같아. 진짜 그 낭만에 취해버려서 악연이 되는 경우도 꽤 있겠다. 그치.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성실하고 다른 사람 잘 돌보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점에 흠뻑 빠져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니까 손끝하다 안 움직여. 소파에 누워있고. 쓰레기, 음식 쓰레기도 안 갖다 버린대. 그때는 막 고기 청소를. 여행 갈 때만 성실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전혀 안 그래. 맞아요. 일상도 같이 한번 해봐야죠, 뭐. 자, 소녀시대입니다. 파티. 자, 장기간의 여행 생각만 해도 좋네요. 자, 김일도 씨가 아이들과 여행을 언제 가는지 기억도 안 날 만큼 오래되었네요. 주말에도 하루 종일 집안에서 장난감이나 그림을 그리며 노는 아이들이 안쓰러워서 아내와 큰 마음 먹고 제주 시골 마을에 한 달 살기 하러 갑니다. 배와 숙소까지 예약했는데 사실 이건 10년 전부터 계획한 우리 부부의 버킷리스트거든요. 아, 다행히 올해 장기 근수 휴가를 받으면서 계획이 가능했고 드디어 이번 주 목요일 날 제주 갖는 배를 타기 위해 목포항으로 떠나요. 아, 시골 한적한 곳에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가 있고 눈 뜨면 3분 거리에 바닷가가 있어요. 야. 아파트 단지 앞 분수대에서 매일 조약돌 던지기 놀이하던 우리 아들은 이제는 제주 바다에서 마음껏 물놀이를 할 수 있겠죠? 네. 벌써부터 신나네요. 승용차 트렁크에 한 달 먹을 쌀이랑 김치랑 물, 우유, 기저귀 등 다 넣고 가려니 보통 일은 아니지만 생각만 해도 즐겁습니다. 여행 전에는 늘 맛집 검색을 하고 갔는데 이번에는 발길 닿는 대로 가려고요. 이 방송을 할 때는 이미 제주도에서 듣고 있겠네요. 제 사연을 제주도에서 듣는 것도 꽤 낭만적일 것 같습니다. 이야, 와, 이거 멋있다. 와, 진짜. 와, 낭만이다. 그러니까 진짜. 이제 제주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목포항으로 가는데 이제 차를 갖고 가시는 거야. 그쵸, 네, 거기서 그쵸. 이제 배로 이렇게 차 맞아요. 실어놓고 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계획하신 거를 정말 여러 사정을 못 하시다가 이제는 해야겠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이러고 가신 거니까. 와, 이건 진짜 기억에 남겠다. 진짜 아이들이 너무 좋겠다. 내가 좀 힘들어도 아이들 좋아하는 것만 보면 그쵸. 다 필요가 풀릴 텐데 본인들도 너무 좋은 거고. 그쵸. 근데 이렇게 이제 계획을 이렇게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야. 이걸 하시니 김일도님 지금 제주도에서 듣고 계신가요? 아, 궁금하네요. 부럽습니다. 네. 아이고. 진짜 너무 좋겠다. 정말 좋으시게. 정말. 좋으시게. 아 그러게. 아
혼자 없어요. 나 혼자 없어요. 밖에 몰라. 아이고 삼촌 조식에. 자 광고 듣고요. 1006님이 저도 남편은 직장 때문에 서울에 있고 저 혼자 제주도 한 달 살기를 떠났는데요. 한 달은 자유구나 싶어서 너무 신났는데 왜 때문에 남편이 주말마다 제주도로 오는 거죠? 자유 같지 않은 자유를 누렸던 행복했던 한 달이었어요. 남편은 직장 때문에 서울에 있고 이런데 꼭 왜 그래 와 좋지 뭐 난 제주도 혼자 한 달 살기 하려고 그랬던 건데 와 제주도로 떠난 분들이 많으시네요. 그러네 진짜. 진짜요. 그러면 또 이 노래가 흐르거든. 그쵸 딱 어울리죠. 예 태연 씨 제주도의 푸른 밤 들으면서 또 우리 승국 씨하고 다니엘하고 인사 나눠야 되겠네요. 네. 자, 두 분 아시죠? 즐거운 금요일 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 정말로 그대가 에러 에러 에러